원샷 넷플릭스의 특별 MC 김지영입니다. 특별한 MC 지영이와 함께하는 원샷 넷플릭스. 오늘 저 지영이가 추천해드릴 작품은요, 넷플릭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비트박스입니다. 뒤뜰 정원에 살고 있는 다섯 마리의 귀여운 벌레들 이야기 애니메이션 비트박스. 먼저 주인공들의 소개해드릴게요. 연극을 좋아하는 착한 민달팽이 월터, 호기심 가득한 장난꾸러기 제이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요, 모험심이 강한 쿠미는 다섯 친구들의 리더입니다. Are you sure this is the place? Mm-hmm. Maybe she's out.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드는 똘똘이 크릭. 애교 만점 귀염둥이 막내 퍼즈. 노는 게 가장 좋은 비트박스 친구들은 뒤뜰 정원 이곳 저곳을 몰려다니며 장난을 치는데요. 그중 가장 재미있는 건 친구들과 노래하는 거래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순간. Hello, Buzz. Don't worry. We'll get rid of those nasty nightmares. How's you know? Just something in your eyes. 애니메이션 비트박스입니다. 비트박스는 저는 물론이고요, 언니, 오빠들, 엄마, 아빠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이유는 비트박스에 나오는 노래들이 전부 비틀즈의 곡이기 때문이래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노래가 더 많은데요, 엄마 말씀으론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비트박스가 시작할 때 나오는 All You Need Is Love도 비틀즈 노래인데요, 이 노래 말고도 비트박스에서는 비틀즈의 많은 노래 들으실 수 있답니다.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리메이크 녹음에 참여해서 곤충 친구들의 목소리를 대신했는데요. 이젠 비틀즈 노래만 들어도 곤충 친구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비트박스를 만드신 감독님은 비틀즈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비트박스 장면이랑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넷플릭스에서 비트박스를 만나보세요. 제 말이 맞을걸요? 뒤뜰 정원에 살고 있는 귀여운 곤충 캐릭터 제이, 쿠미, 크릭, 버즈, 월터와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애니메이션 비트박스. 오늘의 특별 MC 지영이가 추천해드렸는데요. 지영이만큼 귀엽고 깜찍한 곤충 친구들도 보고 비틀즈 노래도 들으면서 비트박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취향저격이 필요할 땐 원샷 넷플릭스! 안녕!